봄놀이 산꽃 밥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기획했는데요. 이번 전시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문화진흥원과 민속박물관이 공동 주관을 하는 강원도 식문화 관련 전시입니다. 이번 특별전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강원도의 자연 속에서 생겨난 식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기획됐습니다. 민속유물, 현대작품, 공예품, 음식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융복합 전시를 통해 강원도의 건강한 식문화와 봄내음 가득한 강원도의 산과 자연의 정취를 알리기 위해서 전시를 기획하였습니다. 전시 공간은 강원도의 산과 꽃, 밥 총 3개의 공간으로 구성합니다. 강원도 산간지역을 배경으로 한 전시 작품을 전시한 산을 비롯해 민속유물과 회화작품, 공예품, 사진작업이 조화를 이룬 꽃, 강원도의 고유음식을 선보이는 밥 등 강원도의 자연과 식문화를 다각적으로 조명합니다. 전시장 입구를 들어서면 가장 먼저 강원도의 산을 만나게 되는데요. 민병헌의 태백 사진과 구본창의 금강산 사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민병헌 씨의 태백 풍경, 이 작품은 젤라틴 실버 프린트 기법으로 대형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구본창의 금강산 풍경이 두 점이 선보이고 있고요. 이제 꽃 부분으로 들어가서는 영상 작업을 통해서 봄의 어떤 전경을 느낄 수 있게 해주면서 그 봄놀이 가서 우리가 도시락과 찬압을 싸들고 가서 봄놀이 하는 그런 풍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도시락이나 찬압이나 민속유물과 현대공예품을 같이 전시를 했고요. 현대공예 작가들, 그러니까 이영순 선생의 지승작업과 그 다음에 권대섭 선생님의 도자기, 그 다음에 박성욱 씨의 도자기와 강원도는 주로 그 두레반을 썼는데요. 민속유물 두레반도 이제 설치가 되고 안시승 씨의 옹기 찬압과 이현배의 옹기 작업과 이제 김종옥의 작품을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찬방으로 들어가면은 거기도 이제 민속공예품과 여러 현대 작가들의 작품들이 두루 전시되어 그 강원도 찬방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와 그 민속공예품을 같이 전시를 해서 그 민속공예가 현대에 이어지는 그런 어떤 연결성을 좀 가지고 전시 구성을 하였습니다. 앞 부분에 가서는 강원도의 전형적인 그 메뉴인 오징어 순대라든지 메밀묵이라든지 그 메밀국수라든지 수리치떡이라든지 제일 대표적인 강원도의 메뉴들을 설치하여 놓았습니다. 그 인터랙티브 아트는요, 이 영상 매체는 이제 손을 대면 이제 영상이 움직이는 건데, 일단은 강원도 그 메뉴 중에 오징어 순대와 감자떡과 명태 식혜를 음식을 이렇게 재현을 해두고 영상으로 오징어가 바다에서 잡혀가지고 조리를 해서 오징어 순대가 되는 과정을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감자떡은 감자를 수확을 해서 감자떡을 만드는 과정을 표현을 했고요. 그 명태 식혜도 마찬가지. 그거를 이제 음식 그 모델과 영상을 통해서 표현을 해놓은 전시입니다. 밥 부분에 가서는 그 약탄기와 화로가 같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근데 강원도는 이제 깊은 산이 많기 때문에 약초가 많이 나서 그 훌륭한 약재를 이용해서 이제 약차를 끓이는 거를 이제 상징해서 그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 한석봉의 그 글씨체를 조합해서 만든 글씨와 떡이라는 그 사인이 들어간 회화 작품과 산 작업이 같이 설치되어 강원도의 다각적인 그 면모를 보일 수 있는 전시로 구성하였습니다. 민속박물관 앞마당에 있는 오촌댁에서는 최정아 작가의 설치 작업이 선보이는데요. 일단 강원도의 식문화를 상징하는 대형 조형물 무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촌댁 안으로 들어가면 밥상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방에는
배추 피라미드, 그 다음에 찬방에는 알케미가 전시되어 모든 어떤 그 한옥 공간에 맞게 설치 작업을 하였는데요. 밥상탑은 탑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담은 평창올림픽과 이번 전시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탑을 전시하였습니다. 이 강원도는 이제 산이 많고 이제 바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건강한 먹거리가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런 지역이고요. 건강한 어떤 그 식재료가 최근에 이제 건강한 식탁으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때이기 때문에 강원도의 식문화가 새삼스럽게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융복합 전시니만큼 민속품과 또 그 민속 공예가 어떻게 현대에 계승이 되고 지금 발전이 되고 있는지, 이것이 현대에 어떻게 연결이 되고 또 쓰여지고 앞으로 또 어떻게 발전되어 갈 것인지 그런 관심을 갖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